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오늘 배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컨텐츠 중에서요,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이라는 컨텐츠가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지금 질문들이 중복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굿 이코노미 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수의 질문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동일한 질문들, 물론 이제 동일한 질문들을 또 카피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 동일하면 다그 카피해서 보내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질문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적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 카톡, 그 다음에 문자, 특히 이메일, 또뭐 굿이코노미의 게시판이든 뭐든 간에, 제가 웬만하면, 그거를, 다 답을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뭐 엉뚱뚱하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답을 안 쓰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제가 답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답을 빨리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특히 회원님들이 주는 것들은 주는 질문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런 중복된 질문들이 왔는데 뭐 하루 이틀 약간 좀 지연이 돼도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양해를 기다리시면서 좀, 이 사람이 바쁘구나 라는 양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또한 그 배당 관련한 가장 또 흔한 질문이었는데요. 정확한 배당 내역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최대한 정확한 배당 내역을 알려드리고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매월 결산하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 못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그 현재 10월이니까요. 10월 달 배당 결산을 제가 이제 11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한 배당 내역을 이 방법대로 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혹시라도 만약에 알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걸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 배당 23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이게 되게 정확한 배당 내역이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저 배당 내역에 대한 공부를 일단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그 배당 내역을 알고 싶다면 이라는 어떤 그이 현재 제목의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중복된 질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배당 컨텐츠를 구매하시면 당장 오늘부터 모든 영상을 다 듣고 그런 어떤 선별 방법, 그 다음에 선별 방법과 동시에 정확하게 배당 23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절하게 언제 또 리버런싱 한 것까지 해서 되게 많아요, 질문들이. 물어보신 분 되게 많고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0개 질문을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메일로. 제가 하루나 이틀 정도만 질문이 늦으면, 답이 늦으면 또막막 보내십니다. 왜 답을 안 하냐. 근데, 원래 그 배당 23은 원래 취지는, 그 랩 상품에 문턱이 높기 때문에 최저 가입금이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적은 금액으로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원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 걸로 출발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어떡하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홀로서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요, 그 템포, 그 홀로서기를 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템포,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 노하우에 대한 템포를 저희가 정확하게 천천히 갈게요. 제가 지금 시작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한달반 정도부터 이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그때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막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천천히 가겠다.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배당 23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뭐 공부하고 물론 공부도 있지만 전적으로 만들어진 계기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먼저 투자를 하시고 천천히 공부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 템포는 제가 일단은 강약을 조절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당장 뭐, 사이트가 뭘 뒤져,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이해를 돕고자,
천천히 매월 조금씩 진행할 거니까요. 더 이상 그런 중복된 질문은 제가 죄송하지만 예, 좀 앞으로는 못하겠다고 좀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할 거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천천히 제가 진행할 거니까 저를 믿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배당 그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안에 이미 들어갔어요. 추가 강의가 지난 9월 7일자 강의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또한 하나의 또 강의가 됩니다. 근데 짧은 강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 짧은데 이런 공지사항 때문에 조금 더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엠브릿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엠브릿지 심벌이 이제 EMB인데요. 엠브릿지에 대한 배당이 현재 6.19%로 연 배당 순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후 파이낸스 가서 보시게 되면 딱 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은 2월과 5월과 8월과 11월에 배당을 하거든요. 1년에 4번 하죠. 분기 배당인데 보시면 다 달라요. 조금씩 금액들이. 예, 일단 2월 14일을 볼까요? 2월 14일을 보니까 0.557달러. 5월 14일을 봤더니 0.738달러. 그다음에 8월 14일을 봤더니 0.558달러. 다 다르죠?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연 배당 수익 6.1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야후 파이낸스의 얘기고요. 일단 이게 야후입니다. 야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 게 있는데 그 가기 전에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죠. 자, 엠브릿지라고 하는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이 배당내역 있잖아요. 배당내역. 8월 14일, 5월 14일, 2월 14일, 11월 14일. 이거에 이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날짜는요.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 그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체결, 그러니까 체결 날짜, 결제 날짜, 기준 날짜까지 막 얘기하시면서 너무 어렵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배당을. 예.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보시면 배당을 받는 방법을 해서 어설프리하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기준은 뭐냐? 배당 낙일이에요. 배당 낙일. 예. 배당 낙일이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딱 만약에 나와 있잖아요.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기준일 아닙니다. 체결일 아니에요. 결제일 아닙니다. 예. 그냥 배당 낙일이에요. 예. 이게 공식적인 날짜입니다. 날짜. 굳이 레코드 데이트라고 해서 또 막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딱 모든 나와 있는 날짜 기준은 배당 낙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식을 언제까지 매수한다고요? 배당 나기 전까지 매수하면 배당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이 배당 내역이라는 것은. 예, 야구 파이낸스 배당 내역 보시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면 다시 한번 제 유튜브에서 야구 파이낸스 쪽 그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히스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 그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가셔갖고 날짜 설정하시고 디비던드 온이라고 항목에서 정하신 다음에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한 거 딱 정확히 들으셨죠? 다시 한번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가셔갖고요 날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디비던드 온리 예, 라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돌리시면 딱 나와줘요. 이렇게 나와주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거는 배당 낙일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딱딱딱 14일 딱딱딱 찍어 있잖아요. 이렇게 배당을 오랫동안 준 기업들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매월 1일날 들어옵니다. 배당이 5월 14일날 배당 나게 되면 6월 1일날 배당이 들어오고 8월 14일날 배당 나기를 정해지면 9월 1일 날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월세 받는 방법처럼 월세 받듯이 그렇게 편의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아 배당을 정말 정기적으로 주고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아 모든 날짜에 찍혀있는 이 날짜는 배당 나기이 기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보시면 뭐 0.558, 0.738, 0.557 있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팀랭스 사이트 가서 보시면요.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 아까 6.19였죠. 배당 수익률이. 연배당 수익률 보시면 2.80이에요. 2.80%입니다. 수치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배당을 내어 갖다 보시면 이게 지금 딱딱 찍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딱 갖다 대면 나와줘요. 나와주는데 또 56센트씩 나왔어요. 물론 0.558이나 0.557을 반올림해서 0.56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0.56은 나오잖아요. 8월 14일 날 0.56이죠. 56센트. 그죠? 다시 넘어가서 배당 저기 그 야후 파이낸스 어떻게 나오나요? 야후 파이낸스 8월 14일 날
0.558이잖아요. 어쨌거나 0.558이나 0.56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있죠? 그죠? 더군다나 보시면 그 9월 달에 또 좀 뭘 또 준다 그래요. 0.25센트를.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엔브릿지에 대해서 왜 배당 수익률과 배당금 자체가 다 다르냐. 예,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배당하는 기업들이. 1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런 횟수들 이런 거 이런 걸 한 번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한 번. EMB도 벌써 몇 번입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네 번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이라고 치면은 보통 2만 번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배당 내역이 2만 번이 나와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냥 제 답을 듣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건 어디냐면요. 바로 그 회사의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그 회사에 가게 되면 다 있어요. 회사에 가시면 회사 가보시게 되면 인베스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주가에 대한 모습, 실적에 대한 모습 다 나와주고 또 배당을 하면 배당 내역이 나와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면요. 얘는 분기로 합니다. 분기로.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0.738 그러니까 아까 0.557, 0.558 그랬잖아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0.738이에요. 배당 준게.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매월 1일날 들어왔다 했죠? 그죠? 맞죠? 6월 1일날 들어오고, 9월 1일날 들어오고, 3월 1일날 들어오고, 페이먼트 데이트, 지급일, 지급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 낙일이 언제였죠? 14일쯤, 매월 14일. 근데 얘네는 레코드 데이트라고 해서요. 레코드 데이트는 배당 낙일보다 하루 늦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만약에 레코드 데이트가 2월 15일이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틀 전입니다. 레코드 데이트 이틀 전.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편의사 회사에서 책정해 놓은 거고요. 보통 미국 SEC에서 배당을 내역을 공시할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다시 한번 X 디비던드 데이트. 예. 배당 낙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낙일은 2월 14일을 잡까? 2월 14일, 5월 14일, 8월 14일이었죠. 그죠? 그래서 배당은 언제까지요? 예, 13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0.671, 0.738로 다 다른데 회사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다.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67을 해서 0.738을 올해 올렸어요. 올렸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야호도 그렇게 돼 있을까요? 0.67, 0.738 같이 가서 볼게요. 다시 한번. 완전 아니죠. 완전 아니에요. 여기 하나 보이네요. 0.67을.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론 23개 다 찾는 것도 쉽지 않겠죠. 제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근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뭐 다른데 왜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았냐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저는 뭐 워낙 배당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저도 관가했지만 제가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10월달 결산을 11월 초에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회사 사이트 가서 다 정확하게 배당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르다, 헷갈리다 그러면 얼른 회사 사이트 가서 좀 아까 번거롭죠. 번거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가서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일단 여러분들이 각각 찾아가기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회사에 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은 배당에 대한 자세히 나오거든요. 엠브리지 같은 경우는 되게 배당에 대해서 자세히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을 되게 자부심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배당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회사에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0년까지 배당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겠다? 올리겠다 10%. 아 2018년도 올렸고요. 2020년까지도 올리겠다 하고 있어요. 지금 매년 10%씩 올리겠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DPS는 Dividend Per Share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배당. 예, 그래서 배당을 예, 지금 이제 2.41에서 2.68로 꾸준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이구나. 이 기업도 EMB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홀로서기로 하나하나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디 가서 소팅해서
딱 나오면 어떻게 선별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서 세공전이 어떻게 딱 23개 나왔는지를 제가 천천히 제 템포대로 나갈 거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유료성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일단 뭐 비공개하지만 이건 뭐이 정도까지는 무료로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또 무료로 풀 거니까 가서 잘 보시면 돼요, 배당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배당을 아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만 문장된 게 아니고 실전도 같이 합해서요. 같이 합해서 제가 워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20 주도주 선정 프로젝트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10월 26일 토요일 날 9시 반에 오전 9시 반부터 여의도 진행하는데 여의도에서 물론 MJ 나오고 그다음에 차영 소장이 나오고 하지만 제가 이 배당 투자 홀로서기 프로젝트 2번 두 번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9월 7일 날. 이런 것들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물론 유료로 할 수밖에 없지. 이것도 무료로 풀어드리면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저희 그 배당 그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자체가 지금 뭐 얼마 돈을 좀 받고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에. 그래서 마냥 무료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교육이 강한 그 실제 어떤 뭐그 유료에 대한 부분이 강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모아갖고 나중에 딱뭐 배당 23과 그 다음에 이런 뭐 홀로서기 프로젝트를 다 모으면 진짜 배당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도 29만 8천인데 그것도 구매하고 또 이것도 하고 뭐 돈이 뭐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적절하게 이 강의를 넣어드리는지 아니면 이 비스무리한 걸 제가 또 해서 넣어드릴 거니까 그 29만 8천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별도로 이런 거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예. 아, 물론 나는 진짜 열심히 하겠다 싶어서 꼭제 것만 듣는 게 아니니까 뭐 MJ 차영 소장의 강의 듣고 싶으면 들어오시면 들으면 될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 강의를 저희 배당 그 컨텐츠 안에 바로 넣어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봐서 편집을 하거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편집하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늦게 넣어드리죠. 이번 9월 7일 강의도 우리 지금 미국 배당제로 월세 받는 방법 안에는 늦게 들어갔어요. 한달 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시기적으로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1년이란 긴 호흡을 생각하세요. 1년이란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해서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천천히 한 달, 두달 지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걸 해야겠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종목을 추릴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한 템포 가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니까요. 몇번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